빠르죠? 오, 사고 안 났네요. 다시 한번. 좀 빨라 보입니다. 아,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네요. 그런데 멈추시네요. 이야, 깻잎 한 장 차이로. 깻잎 한 장보다는 좀 더 넓어요. 사고 날 뻔했습니다. 만약에 사고 났으면 몇 대 몇일까요? 이 상황에서. 이 상황에서 사고 났다면 이때쯤 보이겠죠? 그러면 한 칸, 두 칸, 세 칸, 한 20m 조금 더 돼 보이는데요. 여기 제한속도 50이랍니다. 상대차가 뒤를 보고 들어올 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블박차가 좀 빨리 온 거죠? 생각보다? 만약에 부딪혔다면은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블박차 속도가요.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제한속도 50인데 60에서 80 정도라고 그러시네요. 그럼 한 80이라고 봅시다. 여러분들 끼어든 차가 7, 80%다라는 의견이 68%. 끼어든 차 100%는 12% 있네요. 50대 50이라는 의견도 12% 있고요. 블박차 7, 80%라는 의견이 4%. 블박차 100%라는 의견이 역시 4%네요. 블박차가 과속했지만은 그래도 끼어든 차가 더 잘못했죠. 과연 끼어든 채 100%냐 아니면은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느냐. 이렇게 앞에 차들이 많이 있으면은 속도를 미리 줄여야죠. 미리 줄여야 돼요. 저렇게 급제동하면 안 돼요. 이때부터 속도를 좀 줄여가야 돼요. 보조를 맞춰야 돼요. 보조를 맞추면서 시속 50보다 좀 더 낮춰야 되겠죠. 다른 차에서 서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저렇게 급제동 안 해도 됩니다. 앞차가 물론 잘못했어요. 이거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앞차 7, 80, 블박차 한 2, 30. 상대차는 뒤를 딱 보니까 블박차가 멀리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근데 블박차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. 과속도 하지 마시고요. 항상 차로 변경에 들어갈 때는 깜빡이 켜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뒤를 보니까 멀리 있었다. 그때 아까 본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봐야 돼요. 보고 또 보고. 그러면서 지금 가까워졌네?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반드시 딱 깜빡이 우선 켜고요. 그리고 뒤를 보고요. 뒤를 보고 앞을 또 한번 보죠.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빵빵빵빵빵 걷기 전에 핸들 꺾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확인하십시오. 그런데 재밌는 게요.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요. 부산이에요. 부산. 이 정도는 다반사예요. 부산분들이 조금 운전을 좀 다소 좀 거칠게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. 부산에서 이 정도는 다반사예요. 이게 다반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. 부산이 언덕배기도 많고요. 또 저 길이 복잡하잖아요. 옛날에 만들어진 그 시가지라서요. 그래서 요지에서 부산 가시면은 운전하실 때 좀 힘들다는 얘기도 하던데요. 부산은 이 정도는 다반사랍니다. 네. 옛날 얘기 지금은 안 그렇겠죠.